자, 오늘 배에서 1축과 2축의 주엔진 보조엔진은 그림과 같다. 주엔진이 고장나면 보조가 작동이 되고, 한쪽이 모두 고장나면 운항이 안 된다. 둘다 일단은 엔진이 돌고는 있어야 된다 소리잖아. A에서 B까지 가야 되는데, 각 엔진이 고장날 확률은 10%고, 1축, 2축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주엔진 두 개를 작동한 상태로 출발한 배가 A에서 B까지 운항했을 때, 보조가 작동됐을 확률이라고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주엔진이 고장이 났다 치자고, 1축에서 얘가 고장 났어. 10분의 1이 발생했다는 소리겠지. 그러면 얘를 가동을 할거 아니야. 얘들 가동을 하는데, 가동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니라, 얘는 고장이 안 나야 되겠지. 10분의 9가 발생을 해야 무사히 얘가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도착을 할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겠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능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끝까지 운항을 하게 될그 확률은, 첫 번째로, 고장이 하나도 안 나가지고, 1축, 2축이 주엔진 상황에서 끝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1축은 고장 안 나서 주엔진 가는데, 2축은 주가 고장이 나서 보조엔진을 켜고 가는데, 보조가 고장이 안 나고 버텨주는 경우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마찬가지로 보조가 되고, 주가 되고, 독립적이니까 2번을 계산한 다음에 얘는 똑같아요.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은 보조보조로 끝까지 가는 경우를 이야기를 할것 같아.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주는 어떻게 될까? 고장 안 나는 거잖아. 10분의 9 곱하기 10분의 9가 되면 되고. 주는 10분의 9 고장 안 나는데, 보조는 한번 고장이 나고, 2축이 고장이 나고, 그 다음에 얘가 고장 안 나고, 버텨주는 거잖아. 고장 안 나야 되겠죠. 보조. 그럼 얘는 똑같고요. 순서만 바꾸고. 2축의 주엔진은 고장이 나지만, 보조를 켰어. 보조가 고장이 안 나야 돼. 이건 1축이야. 여기는 1축은 고장이 안 나고, 2축에서 주엔진 고장 났어. 보조는 고장 안 나야지. 끝까지 갈 때까지. 얘는 순서만 바꾸고 똑같잖아. 그럼 얘는 보조 되려면, 1축이 고장이 나고, 고장 안 나고, 똑같이 2축도 고장이 나고, 보조가 고장이 안 나고. 이해되겠죠? 여기가 1축, 여기는 2축. 앞에는 주보 이렇게. 그러면 A가 B까지 운항하였대. 성공적으로 도착을 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조건부 확률은 저기서 말하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에서 도착을 했대. 그 중에서 보조가 작동되었다라고 한다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1000분의 아까 2번. 2 곱하기 할게요. 두 개니까 2 곱하기 1000분의 2, 3 합쳐서 81 더하기. 얘는 만분의 81. 그 다음에 1번은 100분의 81 더하기 2 곱하기 1000분의 81 만분의 80 맞나요? 근데 81이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약분해서 얘들은 없어요. 없애버리자. 그 다음에 만을 곱하면 여기에는 20, 여기에는 1, 여기에는 100, 20,
그래서 121분의 분자, 분모분을 분자 더하세요 하니까 둘다 하면 답은 142가 됩니다.